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여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플랫폼은 코스페이시스 에듀라는 플랫폼입니다. 코스페이시스 에듀는 전 세계 학교에서 널리 사용되는 어린이용 창작 어플리케이션으로서 누구나 쉽게 자신만의 가상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브라우저 내에서 단순히 웹사이트로 접근할 뿐 아니라 모바일 또는 태블릿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VR 또는 AR에서 자신의 창작물을 구축, 코딩 및 탐색하는 동시에 필수 디지털 기술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소통 플랫폼입니다. 세 번째로는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플랫폼입니다. 구글 클래스룸은 2014년 학교를 위해서 구글에서 개발한 무료 웹 서비스입니다. 교수자와 학자들 간의 파일 공유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문서나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지메일 및 캘린더를 일반된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상호작용을 관리하는 플랫폼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으로 입양된 패드렛이라는 플랫폼입니다. 패드렛은 기능형 드래그앤드롭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교수자와 학습자들이 실시간으로 협업하고 콘텐츠를 생성하고 토론할 수 있는 온라인 대화형 보드입니다. 교수자는 패드렛에서 원하는 종류의 답변을 만들 수 있고 답변학 주소 혹은 QR코드 공유를 통해 학습자들은 별도의 회원가입 및 프로그램 설치 없이 플랫폼 이용이 가능합니다. 헤드렛은 기본적으로 가상 게시판을 활용한 커뮤니티 기반의 인터넷 사이트로 사용자들이 특정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놓은 의견을 읽어보고 그 의견에 댓글을 달 수 있는 기능, 다른 사람의 의견에 점수를 부여하는 기능을 기능으로 가지고 있으며 텍스트, 서류, 이미지, 영상, 녹음 파일, URL 링크 주소 등 다양한 타입의 콘텐츠도 업로드가 가능하여 동시다발적인 활동 작업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네, 다음 이제 패드렛의 기능 및 특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빨간색 메모를 보시면 저 기능이 이제 패드렛의 기능인 별점 또는 점수 기입을 통한 동료 평가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댓글 기능을 통해 교사의 직접적인 피드백이 가능한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왼쪽에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자료를 복제 가능합니다. 다음 연구의 연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의 범위와 대상입니다. 본 연구는 서강대학 수학교육과에 재학 중인 예비 교사 학생이 직접 개발하였고 수학교육과 교수 한 명으로부터 검토 및 피드백을 받아서 진행하였습니다. 네, 본 연구는 중학교 3학년 과정의 삼각비 반응을 중심으로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패드렛을 활용한 수업 진행에 중점을 뒀고 학습 자료는 전체 3차식 분량으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말씀드렸던 3차시 분량의 수업인데 1차시에는 학생들이 삼각비 단원에 대한 수학적 지식을 쌓는 차시로서 삼각비의 원리 및 정당화하기 과정을 통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2차시에는 학생 4명이 한 조를 이루어 5개의 조를 편성한 후 모든 조에 공통된 과제를 주고 조별로 해결하는 협력학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별로 완성한 과제물을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패드렛에 탑재를 해 교사는 실시간으로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게 되고 3차시에는 학생들이 탑재한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 및 평가가 이루어지는 차시입니다. 이때 발표자는 다른 학생들도 자신의 발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미리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패드렛에 탑재하도록 지도를 하고 평가는 학생 기여도 평가 30%, 학생들 간의 동료 평가 40%, 발표에 대한 평가 30%, 총 100%로 지분을 발표합니다. 1차시에 사용되는 삼각비 기능은 삼각비란 직각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의 비를 의미하고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삼각형 ABC에서 예, 각 B 네. 이렇게 각 변의 비율 의미합니다. 그리고 30도, 45도, 60도 특수각에 대한 각각의 삼각 비율의 값이 오른쪽에 표에 나와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2차 시랑 3차 시는 활동지 활동지를 진행할 건데 활동 과제는 교내에 있는 건물 높이를 측정하는 공통적인 과제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번 문항은 학교에서 높이를 측정하고 싶은 건물을 하나 선정하고 높이를 구해보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된 수학적 내용은 무엇이고 높이를 구하는 지적적인 방법을 작성하는 문항. 두 가지 문항으로 활동지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 방법인데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각도에 맞는 방법을 사용해서 활동을 한 예시를 적어봤습니다. 이제 이번 연구의 결론 및 제안입니다. 오늘 연구는 이제 패드레스라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활용하여 수학과 협력 박스 모형을 중학교 3학년 삼각비 단원을 중심으로 사실을 나눠 설계를 했습니다.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한다면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수학 교과 역량인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고 추후 연구에서는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해봄으로써 학습자들의 반응 및 한계점 등을 분석 및 보완하여 완성도 있는 수업 모형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변화할 교육 과정에서도 패드렛을 포함한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하나의 수업 보도 기자대로 활용을 한다면 교사와 학자 모두 자유롭고 좋은 교육 현장이 구현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기 전에 혹시 질문사항